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동화 윤정미 6과 문법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현재 분사가 오는 문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 같이 쌤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기가 지각동사에 대해서 기본이 이제 이론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선생님 강의 영상 중에 지각동사 이제 관련된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 문제 풀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일시정지한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거. 그래서 밑줄이 여기 안 쳐져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게요. 댄싱. 그 다음에 2번은 쉐이킹. 다 지금 ing가 붙은 데다가 이제 밑줄 치면 돼요. 무빙. 그 다음에 콜링. 마지막 이팅. 자, 지금 다 공통적으로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에다가 이제 밑줄이 쳐 있죠? 지금 밑줄 친 게 나머지 네 개는 이제 같은데 하나는 틀려. 하나만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랐다 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답이 몇 번이냐? 답은 일단 5번입니다, 5번. 자, 그래서 왜 5번이 나머지 4개와 다른지 같이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1번. 에이미는 그가 춤추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 댄싱. 얘의 정체는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는 동명사가 있고 현재분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둘 중에 고르라는 건데, 우리 배웠죠? so가 이제 지각동사잖아요. 보다. 지각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얘가 이제 목적어죠. 누구를 봤냐? 에이미가 그를 본 거죠. 그를. 그가 춤추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입니다. 선생님. 춤추는 것. 그가 춤추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니까 동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이 힘을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에이미는 춤추는 그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춤추는 그를 본 거죠. 그쵸?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인 거다. 형용사처럼 쓰였으니까 현재분사로 쓰인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I felt. felt는 이제 feel의 과거죠. feel. 그래서 지각동사가 뭐냐? 보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이제 감각이랑 관련된 거예요. 보다, 뭐 냄새 맡다, 그 다음에 뭐 듣다, 그 다음에 느끼다. 그쵸? 이런 거를 지각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felt, feel의 과거죠. 느꼈어. 집을 느낀 거예요. 집이. 근데 집이 그럼 여기서 목적어겠죠. 목적어. 집이 어떤, 뭐 하는 걸 느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여기서도, 흔들리는 것? 동명사인가? 이러면 안 되고,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현재분사가 왔다. 그래서 흔들리는 집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인데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형용사. 현재분사. 그러니까 현재분사인데 형용사 같이 쓰였다 이거죠. 현재분사인데. 그럼 5번은 뭐냐? 5번은 some people, someone 여기 뭐야? 아, someone이 아니라 some people입니다. 죄송해요. some people. 자,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sweet는 이제 뭐 간식, 달콤한 거, 사탕 같은 거죠. 사탕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얘가 이제 드디어 이제 동명사죠. 동명사. 뭐에 왜 동명사냐? 좋아하다. like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like의 목적으로 쓰였죠. 목적어.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명사, 명사로 쓰인 거죠. 동명사.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동명사로 쓰였다. 왜냐?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사탕 같은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eating. 여기서 eating은 동명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현재분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는 없지만 지각동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제 여기 목적격 보호해가 오는데 이 동사가 지각동사
뭐 보다, 뭐 듣다, 그 다음에 느끼다 이런 거 있죠? 냄새 맡다 이런 거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우리 공식이 있었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나 ing 여기서 ing는 현재 분사죠. 지각동사일 때는 이 두 개가 오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아, 이 두 개가 앞에 분명히 지각동사인데 아닐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원칙은 이건데 아닐 수가 있다. 그게 언제냐? 예를 들어서 I 뭐 heard 들었다. My name으로 합시다. My name. 나는 들었어. 내 이름 My name. My name이 자, 뭐 예를 들어 콜 불리는 걸 들었대. 자, 보세요.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그럼 여기 hold, hear, 지각동사네.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맞네. 그래서 맞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 이 목적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은 불림을 당하죠. 그래서 이 관계가 능동 관계가 아니라 수동. 당한다 이거예요. 이 목적어가 얘가 이 행동 뒤에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 이 당해. 수동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동, 당하는 거를. 수동 관계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와야 돼. pp. 이것까지 알아야지 이제 100%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my name이면 call이 아니라 과거 분사. call의 과거 분사는 called죠. called. 그래서 ed가 붙어야 돼. ed.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당하는 거니까 called다. 여기서 4번 문장 보세요. 4번 문장. 똑같은 허드야. 그녀는 들었대.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럼 여기서는 목적어. 이 someone이 목적어란 말이에요.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죠. 누군가가 불러. 그래서 얘는 능동관계예요. 능동. 누군가가 불려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부른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ing가 붙은 거죠. 여기는 ing 말고 콜도 되죠. 콜. 당연히 동사 원형도 되죠. 콜링이나 콜이 된다.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ing. 근데 목적어가 이것처럼 당할 때 수동 관계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아니라 pp가 온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외 문제예요. 예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각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와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 목적어 뒤에. 근데 예외적으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수동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현재분사 또는 원형 오는 거 같이 한번 공부해 봤어요. 현재 이거 지각동사는 나중에 이제 우리 중3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아주 필수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시고 본인이 틀린 거를 딱 체크한 다음에 꼭 복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랑 또 같이 새로운 문법 가지고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안녕.